슬래시 사진 등 후 DBN 남자친구 방송화명 캡처 드라마 남자친구에서 장승조가 송혜교와 동화호텔 공동대표가 됐다. 10일 오후 방송된 TVN 수목 드라마 남자친구에서는 정우석, 장승조 분, 이동화호텔 새 대표로 등장했다. 차소현, 송혜교 분, 은우석에게 태경전자는 어쩌려고 여기 왔냐? 의도가 뭐냐고 물었고, 우석은 차소현 밀착 보호. 불어오는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아서. 이렇게 차 마시면서 동화호텔의 미래를 이야기해 보자고 라고 답했다. 소연은 자신을 감시하러 온 우석을 불편해했다. 우석은 곧바로 김진혁, 박보검 분, 이 있는 부서를 찾아갔다. 우석은 호텔에 큰 공을 세운 진혁을 극찬했지만 이면으로는 경계 태세를 보였다. 소연과 자신의 관계를 파고들려는 우석의 의도를 안 진혁 역시 나를 세웠다.